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호재가 하나 떴죠. 시장은 지금 뭐잘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25포인트 올라서 외인들이 매수에 지금 오늘도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 외인이 2,300억하고 코스닥 코스피를 건데 개인들은 또 팔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지수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개인들이 팔고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벌리고 있어서 참 저도 많은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서 지금 50조. 시장 시장에 풀린 돈이 지금 50조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지금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금융 투자 지금 투자 자금 예탁금이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47조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70조 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쪽으로. 그래서 일단 채권과 은행 쪽으로 빠져나갔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퇴출됐거나 또는 실망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조금은 좀 25포인트 하면서 바닥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인간 지표인 이날 7명이 사망하는 대전의 저 현대 아울렛 화재 사건 참 어떻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바닥을 치고요. 잠시 내려가는 척하다가 지금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인간 지표라는 얘기를 가끔 쓰는데요, 제가. 이게 시장 상승으로 가는 지름길이냐? 추세는 아직 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미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최소한 이 60일선을 통과해야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투자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서서히 투자금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에서 언제나 뭐죠? 위기에서 투자를 하고 또는 낙관론자가 시장에서 이기는 겁니다. 낙관론자. 자, 비관론자들은 역시 어떻게 했어요? 시장을 떠났죠. 낙관론자가 시장에서 이깁니다. 그럼 낙관론자는 위기를 기회로 보지만, 그죠? 위기를 기회로 보지만, 비관론자는 위기가 와도 이걸 기회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낙관론자가 돼서 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는데, 위험이 없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전한 것은 수익이 별로인 겁니다. 리스크가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위험 없이 수익만 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리스크를 걸어야 돈이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은 서서히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리스크를 오히려 즐길 수 있어야 단 이제, 문제는 뭐냐?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일단 내가 포트를 짜는데 최소한 분산을 가야 되죠. 왜 그렇죠? 리스크를 걸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위험을 해지해야 되잖아요. 한 종목에다 몰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종목이 잘못됐을 때 다른 종목이 복구해주면 나는 돈 잃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지를 해야 되는데 위험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잘 됐을 때는 대박이 날지 모르지만 안 됐을 때를 언제나 우리는 투자해서 잘못될 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는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분산을 투자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무리 강조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이걸 꼭 지키시고요. 오늘 어쨌든 또 좋은 호재가 나왔죠. 자, 얼마나 실망했냐면 저도 많이 실망했지만 그런데 뉴스를 많이 들고 보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폴란드가 자, 1단계 정부가 지원하고는 정부가 하고 있는 아마 이게 6기인가요? 이게 42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원전은 누가 갔나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갔죠. 그런데 2단계인 예, 민간 주도형 2단계 화력 발전소를 예, 그 원전으로 교체하는 이런 것은 결국 한국이 따왔죠. 물론 1단계도 따왔으면 굉장히 좋았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압력을 미국에서도 압력을 소송까지 우리나라의 한수원의 소송까지 걸그 이유는 뭘까요? 알긴 모르긴 몰라도 그저 안보가 가장 문제였을 거예요. 폴란드가 그죠? 왜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맹방으로서 위험하니까 할수 없이 이것은 어디로 가요? 예, 미국으로 하고 비싸더라도 이 2단계인 민간 주도형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에서 기술이 탁월하니까 물론 여기 끝냈지만 미국은 원전 경력 그 건설한 경력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 한국이 지난번에 이집트의 원전 건설도 우리가 수주받은 것처럼 러시아한테 핵심 원자력 원자로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했고 그 주변 기계에서 한국이 수주받은 것처럼 여기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한미 공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린 대박입니다. 한국은 또 뭐죠? 한국은 또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최소한 최대 2기 내지 4기라고 그러니까요. 여긴 6기라고 그러고요. 4기 정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여기 부수적인 거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창용 산업통상부 자원과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10월 30일 오늘이죠. 31일 현재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퐁트누프 프로젝트 원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지그문트 플로시 지이팍 회장 보이치 에흐 동 브로프스키 PGE 사장도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한국형 원전인 APR 1400 기반으로 원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협력 의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민간 주도인 퐁트누프 프로젝트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신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뮤와 LOI 체결로 퐁트누프 프로젝트를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것이 산업부와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원전은 최대 4기까지 한국이 수주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제 원전 주들은 좀더 강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고요. 그럼 오늘 시장은 예, 원전이 그 웨스팅하우스에 탈락했다고 그래서 우리 그 원전 종목들이 전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끝났다 생각하고 실망했는데 역시 그렇지 않고 얘는 한미 한미 폴란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리나라가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원전 사업의 웨스팅은 저기 폴란드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로 보고요. 정부에 관한 거는 그다음에 동부 유럽의 중심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미국을 제끼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런 적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 정책에서 나가는 원전 수주는 폴란드가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민간 원전 수기로다가 최대 4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이게 지금 바라카 원전 UAE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출이잖아요. 이 4기 수출에 지금 1, 2기가 지금 벌써 가동됐고요. 내년 후년부터 이제 3, 4, 5기가 또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 4기 정도가 또 폴란드가 이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우디가 최소한 2기 정도, 그 다음에 체코가 예, 2기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뭐 필리핀도 뭐 원전을 건설한다 어쩐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도 지금 확실시 되는 것은 사우디하고 일단 체코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국은 원전 총 뭐죠? 10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원전 6기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6기 사업은 그래서 이게 뉴스에서 계속 1단계가 뭐고 2단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1단계는 정부 주도형 6기죠. 원전 6기 사업. 그다음에 이제 민간 주도형 요게 이제 퐁트누프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2단계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형은 한국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는 정부 주도형의 원전 사업이 아마 이 폴란드의 그 안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싸더라도 킬로와트당 원전 단가가 비싸더라도 할 수 없이 미국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폴란드에서 무기 수출에 이어서 원전까지 이제 수주를 받아서 상당히 나라가 부강하는데 더 한 발 앞서가는 거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에 또 원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이죠. 어쨌든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호재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한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외인들의 일별 매수를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400만 주를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사면서 역시 지수를 삼성전자가 3.66,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별로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이제 시총 3이니까 올라가지 못해요. 삼성전자만 올라갔고요. 시총 2, 3이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이렇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는 역시 예, 올라가서 시장 상승에 역시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렸다. 대체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 증시가 어려운 광면에도 반등을 해줬고요. 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하지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폴란드 수출은 역시 국방 종목은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예, 자그마치 4.76%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떨어진 거를 보상이 나가듯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가야 그죠? 더 큰 주도주로 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넥스원 역시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항공우주 또 한화에어로까지 예, 이런 식으로 전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주식을 잘 들고 가는 것이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들고 가야 돈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돈 되기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오늘은 굉장히 호재가 나왔고요. 원전에 대한 호재가 나왔고 국방 종목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연일 급등하는 거 2차 전지 중에서 그죠?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니켈 광산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금량이 역시 오늘도 강력하게 나가면서 상한가 직전까지가 26%에서 오늘 12%까지 아 저게 이제 처음 여기서 추천 안 나간 건데 요날부터 추천 나가서 지금 수익이 자그마치 398%가 났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주식 투자 여기선 추천 나간 거 정확히 요날 뭐 요날 추 어이구 죄송합니다. 요날 추천 나간 건데요. 요게 이제 추천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 그 다음에 이제 요 날이 이제 상한가 나온 날이 상한가 나온 날이 뭐냐 하면 그 MOU 체결한 거죠. 콩고와 네, 협력. 광산 협력. 개발 협력을 한 거고요. 콩고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그래서 상한가를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그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날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의 뭐 398%니까 400% 가까이 났죠. 자 아직도 예 차트는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뭘 매수해야 되니 차기 주도주가 뭘까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세요. 자 차기 주도주 예? 자 그러면 1차로 주도주가 간 것이 뭐냐면 1차가 1000포인트 넘어갈 때 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갈 때가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이끌었습니다. 삼전 그 다음에 2차 2000포인트가 넘어갈 때가 누구냐면 현기차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누구죠? 3차는 3000포인트 넘을 때가 누가 갔냐면 LG에너지, LG화학이죠. 그 다음에 삼성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것이 2차전지가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4차에 이제 4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차기 주도주가 누굴까 고민해 보시죠. 예? 대충 윤곽이 잡힌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주도주로다가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더 펀더멘털이 더 강해서 더 많은 수출이 이어진다면 정말 4000포인트를 이끌어갈 차기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뭐 우리는 벌써 이미 선행으로 잡아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제법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출 실적과 또 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럼 주도주는 한 개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업황으로 가는 거죠. 업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황으로 가면서 주도주로 가게 되면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기염을 토할 가능성은 서서히 바닥을 이제 잡고 뭔가가 그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바닥은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닥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죠? 마크 모비우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저가에 싸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 기회를 여기고 서서히 뭐죠?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아직은 바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낙담하고 실망 매물이 나올 때 그죠? 그 다음에 약세장은 보통 1년이나 길게는 1년 반 동안에 이것이 이어지다가 2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길어봤자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그럼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주도주를 잡고 어떻게 해야 큰 수익으로 이어질지 위기는 뭐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 외에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1997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에 왔을 때 어떤 일이었나요?
자, 97년 12월 말에서 폭락이 왔다가 1년하고 1년 반? 여기서부터 1년 반 떨어졌나요? 그래서 1년 반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서 넘어가 버렸죠. 그죠?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이자 금리는 폭등했고요. 뭐 22포인트? 금리는 22포인트까지 갔고요. 또 문제는 아파트 집값은 또 폭락을 해서 아우성이 났죠. 그래서 98년도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14만 원까지 갔었나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살라고 돈을 싸질머지르고 막네 채, 다섯 채, 열 채씩 찍었고 그렇게 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자, 지금 그런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보통 3분의 1이 날라갔죠. 최소 반토막 난 데도 있고 3분의 1이 날라갔습니다. 자, 그럼 날라갔다라는 것은 그저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주식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해서 거의 3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가장 큰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 그럼 이 위대한 기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돈을 빼서 다 은행으로도 가고 채권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서 돈 투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요? 다 손절해 버리고요? 이거야말로 인생 일대의 최고의 뭐다? 어리석은 투자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죠.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